큐텐 구영배 대표는 지난달에야 이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큐텐에서 일했던 직원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정산을 못 받은 판매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말합니다. 그때 이미 도산 위기에 몰린 판매자도 나왔었다는데 회사는 직원들에게 거짓 응대를 하도록 시켰고 이 사태가 알려질까 봐 강하게 항의하는 판매자는 강성이란 이름으로 따로 관리하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. 김도훈 기자입니다. 큐텐 한국법인에서 일했던 직원은 미정산 사태가 지난해 초부터 발생했다고 말합니다. 작년 2월부터 한 30명에서 50명 판매자분들이 출금 신청한 돈이 입금이 안 된다고 문의를 주셔서 3주 전쯤에야 이 사태를 보고받았단 구 대표 말과 배치됩니다. 저는 그 7월 뭐 한 12일 정도에 보고를 받았어요. 처음엔 회사 방침대로 대응했지만 지금 시스템상 오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상화가 된다. 주변을 나가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만. 시간이 지날수록 미정산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. 못 받는 판매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. 길게는 8개월 정도? 입금이 안 됐던 분도 봤습니다. 그러자 큐텐 측은 일방적으로 정산 주기를 15일에서 45일로 늘려잡았고 직원들에게 거짓말도 강요했습니다. 판매자 문의는 별도의 부서가 따로 있으니 판매자 메일로 문의를 해달라.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거짓말이었어요.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판매자랑 소통하는 부서기도 했거든요. 이 문제가 바깥에 알려질까 봐 강하게 항의하는 판매자는 강성이란 이름으로 따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. 제보를 하겠다 내지는 뭐 소송을 걸겠다 이런 법적인 언급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강성이라고 표기를 했고 그냥 강성이 순서대로 지급하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. 원칙도 없는 자금운용에 지난해부터 이미 도산 위기에 몰린 판매자도 있습니다. 진짜로 부도가 날 위기다.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몇 달째 밀리고 있고 거래처엔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서 제발 내 돈 좀 달라.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. 큐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. JTBC 김도훈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